백화점의 동일 상품에 어린이 용산 바로 홍의정군 하나 둘세 박스에다가 이런 조건 홈쇼핑 아니면 어렵지 않나요? 네, 세 박스면 90일 구성입니다. 그런데 여기에다가 3단계 기준으로 4만 원 상당하는 10포를 더 드립니다. 네. 백화점 동일 제품이기 때문에 한포한 포가 너무 귀한데요. 그렇죠. 맛도 못 보시는 그 귀한 홍의장군 4만 원 상당하는 10포 11채 더 받아보셔서 네. 100일 구성으로 꽉 채워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 그 맞춤의 단계에 맞게끔 뭐가 들어가 있나?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 나갈 때는 약간 좀 싸늘하다 보니까 엄마가 겉옷을 하나 챙겨줬거든요. 근데 희한하게 집에 올때 되면 매번 입고 간걸다 벗어놓고 와요. 그리고 머릿속엔 땀이 또 흥건하다 보니까 그 땀이 또 식는 순간에 약간 오슬오슬하면서 이때 우리가 면역력이 훅 떨어지잖아요. 이 체온은 굉장히 면역력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? 그러면 하물며 중고등학생은 조금 더 이른 새벽에 나갔다가 그리고 늦은 밤에 올 때, 이때 몸의 컨디션 절대 똑같을 수가 없는데, 제가 딱 요렇게 먼저 보여드릴게요. 어린이 홍삼으로 해서 2단계를 좀 먼저 보여드리면, 왜냐면 지금 주문 전화가 2단계가 더 많은 것 같아요. 자, 60여일 만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. 워낙 저희 홈쇼핑 조건이 좋으니까.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생긴 모습을 보면 아이들이 음료인 줄 알아요. 하지만 건강 기능식품으로서 애들의 면역력을 위해서 꼭 선택하는 그 홍의장군. 2단계의 모습을 제가 색상 좀 보여드릴게요. 아이들의 양이다 보니까 많지는 않아요. 근데 많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게 과하게 먹어서 좋을 이유도 하나도 없고요. 있는 그대로 요 정도의 양이면 충분합니다. 2단계면 이제 어린이집 단계에서 먹는다고 봐야 될것 같은데 우리 그렇죠. 아가들이 얼마나 맛있어야 먹을까? 그거 제가 먹어볼게요. 유치원 다니는 친구들의 딱 맞게끔 홍삼 함유량 다 설계되어 있고 뼈와 관련된 칼슘, 비타민, 당기, 녹용. 한 모금이에요. 한 모금이에요. 근데 맛있는데요? 홍삼의 맛은 싹 가려져 있는데 이 맛으로 뭐 첨가물을 우리가 불필요한 합성을 넣은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홍삼의 쓴맛을 배 농축액으로 완화시켜드렸고요. 아이들이 좋아하는 천연 요구르트 향까지 더해져서 너무 잘 먹어서 숨겨놓고 먹이기 때문에 엄마들 사이에서 더 유명한 게 홍의장군입니다. 네, 그러면 중학교 넘어가서 IPS M도 되게 많이들 선택하시고, 지난 방송에서 보니까 또 IPS H 단계를 선택들 많이 하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제 시험이 불과 얼마 안 남았잖아요. 날짜도 11월 14일로 정해진 것 같은데, 저도 이제 아이 고3, 힘들게. 14일이래요, 올해. 아, 네. 작년에 고3을 딱 지내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, 야, 진짜 짐작 좀 해줄 걸. 너무 막바지 가서 엄마가 서두르니까 안 먹던 것들은 또안 먹고 체질에 안 맞던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. 근데 늘 먹어왔던 아이패스, 사실 홍의정부터 순서대로 올라간 학생들에게는 이만한 게 없더라고요. 근데 그렇죠. 먹고 나서 했던 한마디가 틀리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기능식품을 사고 또 사는 건데, 먹는 김에 제가 아이패스 H까지 한번 가볼게요. 네, 이제 70여일 남았기 때문에 지금 학생들은 시간이 금보다도 더 귀하고 하루하루가 정말 많이 긴장될 텐데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거다 해줘야죠. 어머, 틀려요. 아까 제가 먹었던 홍의장군 2단계는 네. 진짜 아기들 거고요. H는 어머, 이 정도는 먹어야겠다 생각이 드는데요. 그렇죠.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한 건강 요소도까지 다 부재료로 맞춤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대나무 잎이나 눈과 관련된 빌베리 여러 가지 부재료로 들어간 성분들이 어디에 좋은지는 네. 수험생 자녀를 둔 엄마들이 더잘 아시거든요.